선출 아니야? 정민아 선출이신가?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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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?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까지! 안녕하십니까? 이동현입니다. 오늘은 야구장에 제가 왔어요. 오늘 왜 왔냐면 오늘 또 사회냐고 경기를 하시거든요. 제가 오늘 용병 선수로 오늘 투입이 될 예정이에요. 그래서 많은 분들께 깜짝 카메라도 하고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나면 일일 레슨 선생님으로 또 제가 가장 잘하는 게 야구잖아요. 야구기 때문에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제가 야구를 알려드리면서 오늘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. 첫 시작부터 이렇게 제 차에서 시작을 했는데 일단 몰래카메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. 오늘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띵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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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동. 오늘 함께 할 크레이지 지니스 감독 민상훈이라고 합니다. 아, 네, 반갑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처음에는 불펜으로 대기 하시다가 이제 타석 한번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네, 그다음에 네. 이제 저희가 위기 상황 때 올라가셔서 저희 팀 불펜 투수 한 2이닝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. 2이닝이요? 예. 2이닝이 되려나? 8이? 일단은 탈은 풀어보고요. 네네. 상태가 괜찮으면 할게요. 내가 그만둔 지 오래돼서 사주치가 아파요. 넣어드리면 될까요? 9번. 9번. 야구 처음 하는 애. 제가 일반 사회인 야구 하시는 분들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. 그냥 어깨 돌리고 나가서 캐치볼 하잖아요. 캐치볼 하지 말고 이렇게 한 3m 정도 거리가 있으면 이 망에다가 제일 상단 제일 상단부터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상단부터 던지게 되면 어깨가 뒤가 커지면서 부상을 두게 돼요. 오늘 아시는 것처럼 유튜브 촬영을 합니다. 그래가지고 인사를 한번 하시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형호 병아리. 잡는 건 어쩔 수가 없어. 병인가 봐, 잡는 게. 나 피니시 아두예요. 이게 제일 큰 거야. 됐어? 맞지? 하지만 하신다. 맞는데 싸울 거야? 그냥 한번 물어보면 아니 마스크 벗고 치면 신다고. 이게 마스크가 시야에다 걸려가지고 마스크가 뭐 20kg짜리도 아니고 아니 마스크가 시야에 걸리면 타자 때도 시야를 걸리게 하려고 마스크를 잘 뺐단 말이야. 근데 진짜 시야가 여기다 공에다 걸렸다니까. 등판합니다. 나간다. 투수비치 이동현. 오 어떻게 그래서 이만 95. 안 되겠다. 야, 몸이 좀 바깥쪽 커브 포크. 감자 싸움대. 101. 피처 볼 빠르다. 101. 신발 좀 마스크 벗고 있어요? 투수? 이렇게? 눈치 챘어요, 중간. 아니 이동현 선수 딱 보자마자 알았는데. 다 알고 계셨죠? 아니야 몰라. 근데 저도 몰랐어요. 알고 계셨어요? 아니요 저 제가 이동현 선수 올라오고 제가 첫 타자였는데 마스크 쓰고 계셔서 무슨 공만 빠는 걸 느꼈지 이동현 선수는 진짜 전혀 몰랐습니다. 잘 몰랐어요. 원래 몰랐어요. 네. 아니 일로 아까 저기서 던지는 거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안 빠르셔가지고.
생겨 박병호야. 박병호다. 야 생겨 박병호야 박병호. 야 너 얼굴 보여주고 치면 돼. 아니 은퇴하고 박병호 얼굴 안 무서워졌어. 와. 야 너 얼굴 까라고 스토킹 안 봤냐고. 저희 잠깐만 내려주실 수 있어요? 아닙니다. 오, 좋아, 좋아, 좋아. 오! 오! 근데 박병호 찾길래 박병호 찾길래 좀 짜증냈는데 그런 제 야유들을 다 이겨낸 그래도 저한테 조금은 대견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. 아니 왜 스토킹은 보는데 왜 이걸 안 봐? 아, 채널 와 118 미리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구독 누르시는 분들 지금 제가 뒤에 가운데 맞춰드릴게요. 핸드폰 들고 들어간다 타석에. 아니 와, 야 그냥 휘두르는 거잖아. 안 먹고 왔어. 봤어. 뭐야 걸른 거야. 야 안 친 거야 못 친 거야. 오케이 봤어 한번 봤어 볼 봤어. 야 저것만 노려야 돼 저것만. 말 제일 많이 하시는 분 오늘 몸쪽 조심하시죠. 다 마스크 쓰고 얘기하자. 아 속도로 못 들어오면 못하겠다. 봤어 이것도 봤어. 아 진짜 몸에 너무 깜빡했지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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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원진 평균 자책점이 9위거든요. 불펜이 강해져야 하는데 큰 키에서 뽑는 빠른 구속도 있었지만 변화구의 제구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었거든요. 멋진 피칭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공을 살살 던져줘가지고 운이 좋아서 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자 이제 실제 속마음은? 아. 근데 다시 들어가도 칠만 할 것 같은데. 이거다! 제가 어디 좀 오동이라고 감사하게. 와! 어디가? 야 생쇼를 하네 생쇼를 해. 어? 와 연이 세트까지 해버리지. 잘 맞았는데. 장난이야. 120 나왔어요. 122 나왔어요. 122까지. 심청 이겼어. 정성아 심청 이겼다. 아니 안녕하세요. 저. 나 힘이 돼 양이지. 해줄까? 안녕하세요. 아, 만약에 타석에 있으면 어떻게 될 거였었냐면 그래서 야 90 오! 잘 받으시네. 커브야.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. 두산 팬이야 두산 팬. 두산? 야 너 LG 팬으로 갈아탈 거지? 두산 베어스 화이팅! 오케이! 베어스! 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볼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그냥 자신감이 뚝 떨어져서 이건 아 역시 선수는 다르구나 싶었어요. 좋아. 선출이에요? 선출이죠. 와! 와! 와!